안녕하세요. 저는 초코예요. 저는 최근에 엄청 무섭고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자자 얘들아, 오늘 전학 온 마영춘이다. 반갑게 인사하도록. 안녕 얘들아, 나는 마영춘이야. 반가워. 야 초코야, 왠지 쟤 음침하지 않니?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어색해서 그러겠지. 전학 왔으니까. 안녕, 나 김초코야. 너 어느 지역에서 전학 왔어? 나? 나는 경기도 쪽에서 전학 왔는데. 야 근데 너 가방은 왜 메고 있어? 그것도 앞으로 메고 뭐라도 숨기고 있니? 아니야, 나 잠깐 나 나갈래. 그래? 저봐 쟤 이상하다니까? 뭔가 음침해서 뭔가 숨기고 다니나 봐. 싹수야, 저기 영춘이다. 건물 뒤편으로 갔어. 뭐지? 야 뭔가 이상해. 역시 소문에 의하면 쟤 영춘이가 누군가를 죽여서 유기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래. 에? 그 소문은 어디서 들었는데? 어? 어디서 들었어? 야 싹수, 너 지금 지어낸 거지? 이씨 이뻘구, 너 저번에 나보고 긍정이 아이돌 학교에 온다고 소문났다고 하더니 개뻥이었잖아. 씨, 아니야 진짜라니까. 나 며칠 전에 긍정 분신집 옆에 골목 있지? 왜 중딩 일진 언니들 담배 피고 그러는 게 말이야. 응 거기 알지. 무서워서 분식만 먹고 그쪽은 잘 안 가잖아. 그래, 거기서 떡꼬치 사서 지나가는데 글쎄 영춘이가 그 골목에 있길래 불렀거든? 얘 너 마영춘 아냐? 야 마영춘! 나 몰라, 도망가자! 아 그랬다니까 진짜. 입가에 피가 묻은 채로 날 봤어. 진짜 개소름이었다고. 에이 설마 진짜로? 맹세하고? 아 진짜라고. 너 자네 운에 걸고 진짜라고. 야 내 뇌를 왜 걸어. 씨. 여튼 따라가 보자. 아 그러고 보니 나도 엊그제 화장실에 갔는데 영춘이네? 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너무 무서워서 나왔어. 그때는 화장실에 나랑 영춘이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무섭긴 했어. 거봐, 너 왜 말 안 했어? 어머 대박, 쟤 진짜 사체 유기하려고 그러네. 아니면 누구를 죽이려고 작정했네. 어 저기 있다. 땅을 파고 있나? 왜 저래? 그러게, 땅을 파고 있어. 저봐 진짜 유기하는 거야. 빨리 영상 찍자. 어떡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야 안 되겠어. 어차피 낮이고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너나 나 둘 중에 하나는 뛰어가서 도움 요청하면 되니까 더 가까이 가서 증거 영상 찍고 잡자. 용감한 시민상 한번 받아보자. 아 알겠어, 가보자. 잡았다 이놈. 어디 학교에 전화가 사람을 죽이고 묻으려고 해? 너 정체가 뭐야? 으아 너 뭐야, 왜 그래 꼼짝마. 힝힝? 아우씨 큰일 났다. 뭐야, 아기 고양이잖아. 개 귀여워. 고양이? 개 싹 귀엽네. 뭐야 너? 이런 얘기를 왜 들고 왔어? 유기한 사체는 어딨어? 유기라니. 야 제발 선생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너 사람 죽이고 유기한 거 아니었어? 무슨 유기야, 내가 미쳤냐? 무슨 중학생이 사람을 죽여. 그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이사온 날 집 앞에 나왔는데 새끼 고양이 혼자 떨어져서 다쳐 있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 고양이가 안 오길래 병원에 데려가고 집에 데려와서 보살폈는데. 그랬는데? 처음엔 좀 다쳐서 안 데리고 오면 죽을까봐 내가 몰래 가방에 넣어와서 중간중간 음식도 주고 그런 거야. 그럼? 여기 땅은 왜 판 거야? 너 그리고 얼마 전에 분식집 옆에서 피자 공금 뭐고? 아 그거 고양이 돌보느냐고 급식도 못 먹고 배고파서 떡꼬치 먹다가 흘린 건데. 그리고 땅 판 거는 아기가 아직 시아랑 응가를 잘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비워주는데 가방 안에 패드를 응가를 버리려고 했다가 화장실에 사람들이 많고 자꾸 의식해서 여기서 땅 파서 응가 버리려고 온 거였어. 아 뭐야. 이씨 난 또 뭐라고. 아우 너무 귀엽다 고양이. 알겠어, 우리가 못 본 척 해줄게. 그러게 개 귀엽다. 그럼 우리도 같이 돌봐줄게. 야 영춘아, 고양이를 데려가라. 빨리 현기증 났나 못 봤더니 어젯밤에 잠 못 들었어. 빨리 우리 애기 보자.
아, 오늘은 엄마가 봐주신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나 전학도 왔으니 학업에 집중하라고 엄마가 봐주신대. 그래서 야옹이는 이제 학교 못 와. 뭐? 뿌잉! 아, 안 돼! 뿌잉! 이렇게 저희는 공포의 오해에서 고양이 해프닝으로 끝나면 절대 무적 베프가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군인데요. 저희 아파트에서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 숙제했어? 햄스터 응가에 대해서 분석해오는 숙제는 너무 어려워. 맞아. 나도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 오늘 가서 그럼 그거 숙제 먼저 같이 할래? 그래 좋지. 안 매운 불닭과자 사왔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하자.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안녕. 하교길이구나. 조심히 가렴. 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장군이 너는 인사성도 봤구나. 하여간 멋지다니까. 뭐 멋지다고? 나 항상 착한 일 많이 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다고. 장군이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이 멋져. 어라 저기 할머니가 혼자 짐을 들고 계시잖아. 에구구 힘들어라. 할머니 짐 주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그래 고마워서 어쩌지. 나 여기 15층 가야 해요. 할머니 저는 13층이니까 같이 가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 고마워 아가들. 응? 누구지? 아 이상하다. 배달 완료됐다고 뜨는데 어디 간 거야? 어휴 참.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어 장군이구나. 아니 글쎄 비자를 시켰는데 없어졌지 뭐니. 음식이 없어져요? 헐 그게 무슨 일이야. 그러게요. 아직 배달이 안 온 거 아닐까요? 그런가? 다시 전화해봐야겠네. 그래 들어가거라. 안 매운 불닭과자 먹어봐. 맛있어. 히히. 소미 너는 진짜 옷도 잘 입고 그래. 뭐 멋져. 히히.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맵네. 히히. 아 정말 고마워. 이 멋져는 뭐야. 히히. 이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소미 옆에만 있으면 긴장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 장군아 나 이제 가봐야 해. 다음에 숙제 또 같이 하자. 소미야 잘 가. 조심히 가. 고마워. 1배까지 안 데려다줘도 되는데. 히히. 역시 장군이 착해. 응? 저게 뭐지? 뭐야 피자 박스가 여기 버려져 있잖아. 빵 쪼가리도 버려져 있고. 이게 뭐야? 여기서 누가 먹고 버렸나? 설마 그 남자애가? 아니 글쎄 그때 그 피자 아파트 계단에서 어떤 남자애 봤는데 그 애가 훔쳐먹은 것 같더라니까?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진짜야. 계단에 상자 다 버려져 있고 피자 뒷부분도 버려져 있고. 어? 그때 그 남자애다. 진짜? 저 애가 그 도둑이라고? 쉿! 소미야 우선 조용히 와봐. 아 잠시만요. 고마워 학생. 아니에요. 장군아 13층 눌렀어. 어 나도 15층인데. 이상하다. 저번에 13층 계단에 있었는데 오늘은 15층을 누르네. 띵동 13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흡! 소미야 따라와봐. 조용히 하고. 장군이 진짜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아니야 소미야 진짜야. 저기 봐봐. 아저씨 1500 3호죠? 저희 엄마가 치킨 시킨 건데 배 누르면 제 동생이 울어서 저 주세요. 제가 받아갈게요. 아 1500 3호 맞아. 응 그렇구나. 그래 고마워. 맛있게 먹어. 안녕. 길길 오늘은 치킨 먹는다. 공짜로 훔쳐먹는 치킨 개꿀띠. 저봐 쟤 저번에도 훔쳐먹은 애라니깐. 헉 진짜네. 어떡해 어떡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응 경찰에 신고하자. 길길 역시 훔쳐먹는 치킨이 진짜 맛있어. 공짜가 최고. 공짜가 얌얌. 오랜만에 올라온 긍정 영상 보면서 먹어야지. 얌얌 쩝쩝. 저봐 저번에도 저렇게 먹고 대충 버리고 도망간 애야. 아 뼈 퇴. 퇴. 아이 맛있다. 세상에 뼈도 그냥 맛뺏고 정말 나쁜 애다. 신고 들어온 데가 여기 맞지 김순경? 네 맞아요. 여기 15층 계단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 집 아드님이 벨 누르면 동생이 나게 깬다고 자기가 받아갔다니까요. 아 정말. 무슨 아드님이고 동생 아기예요. 제가 21살인데 그럼 애가 두 명 있다는 말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된 일이지? 죄송합니다. 우선 올라가 볼게요. 제가 가서 설명드릴게요. 띵동 15층입니다. 냠냠 꼭 배부르다. 남은 건 그냥 버려. 끼끼. 어차피 또 공짜로 먹으면 되는데. 히. 네 이놈 어디 이런 못된 짓을 해. 으아 나요. 이거 왜 이러세요. 제가 치킨 시켜서 먹은 건데 뭐가 문제인데요. 왜 그러세요.
저 훔쳐먹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문 앞에서 몰래 받아서 먹거나 그런 적 없어요. 어 참, 지 스스로 다 실토를 하는구만. 너 어디 사는 누구야? 저놈이에요, 저놈. 저놈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전 모르는데요. 넌 누군데 내 아들이라고 하고 내가 시킨 치킨을 먹니? 어떡해. 아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누나. 경찰 아저씨, 배달 아저씨 다 죄송해요. 우선 여긴 시끄러우니까 너 따라와. 너희가 신고해준 아이들이구나. 고마워. 이런 멋진 일 하다니. 다음에도 이런 못된 짓 하는 사람 보면 꼭 신고 연락 주렴. 네, 경찰 아저씨 수고하세요. 빼롱.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씩씩거려. 너? 김재민? 어, 엄마! 이놈 새끼가 동네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 아파트에서 이런 도둑질을 하고 더럽히기까지 해? 너 일로 와, 진짜! 뭐야, 엄마 잘못했다야! 아주 오늘 아주 혼나야 돼, 너! 어머니, 참으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돈은 두 배로 물어드릴게요.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끼리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만. 이분이 얼마나 상심하셨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두 배로 변상해보신다고 하니 다음부턴 그러지 않게 잘 타일러주세요. 저 너무 미인이신데 저랑 데이트하실래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전 치킨이 더 먹고 싶어서. 이만! 잉, 됐자 맞았어. 우선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따로 신고도 안 한다고 하시고 변상해주신다고 상호합의 됐으니 저희는 이만 갈게요. 너 꼬맹이, 다음에 이러면 혼날 줄 알아. 알겠어? 죄송해요. 다음부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아이들한테도 사과해. 또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착하게 굴어야지.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해서 엄마 개망신을 줘? 너 가서 더 혼나야 돼. 미안해 얘들아.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잘못했어요. 방근이는 역시 멋있다니까. 해롱해롱. 소소미야 고마워. 너 정말 떡볶이 같다. 이쁜 거 먹으러 안 갈래? 응? 장군이 얼굴 터질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너 이쁘다고. 그래 좋아, 내가 사줄게. 가자. 그 일을 계기로 소미와 저는 사귀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아이는 옆동 사는 아이였는데 이젠 다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나쁜 짓은 하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지입니다. 최근에 절에 갔다가 엄청난 일을 보게 되어 말해봐요. 엄마 어디가? 절에 갈 건데 같이 갈래? 산공기도 쐴 겸 같이 올라가자. 알겠어, 준비 금방 할게. 배고픈데 뭐라도 먹을 거나 줘. 먹고 가게. 자, 여기 코코넛 블루베리 삼겹살 먹어. 이거 먹으면 배부를 거야. 스님, 여기가 건강식으로 만드는 식당이라고 해요. 스님에게 식사 맛있게 대접하고 싶어서 여기에 모셨어요. 이런 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항상 편하게 들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데요. 그래도 맛있게 잡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다음엔 대신 제가 절에서 대접하죠. 항상 갈 때마다 대접해 주시면서 스님도 참. 복권 좀 사주세요. 복권 좀 사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에잇, 비켜. 아이고, 복권 팔아야지 밥을 먹는데 어떡하지. 그 복권 저에게 주세요. 제가 살게요. 따뜻한 밥 한 끼 사드세요.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 돼서 별걸 다 사보네. 마침 추천까지 하네. 어디 봐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긍정 로또에서 당첨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 1입니다. 1. 두 번째 숫자는 2. 자, 이번에 1등 숫자는 1과 2입니다. 어라? 내가 당첨이 됐잖아.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네. 허허, 거참. 아미타불. 스님 1등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어이구, 거참 크게도 됐다. 금액이 7억 원이다 네네. 7억이요? 우와, 엄청 큰 금액이죠. 7만 원보다도 더 큰 금액이죠, 스님. 허, 그래, 엄청나게 큰 돈이다. 하지만 이 돈은 우리 같은 스님에겐 유익하지가 못하니 2억 정도는 우리 절을 중축하는 데 후원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방문하시는 수도승들과 주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해야겠다. 엄마 같이 가, 힘들어 죽겠어. 어서 와, 다 와가. 이제 다 왔어.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허허, 제가 얼마 전 우연히 복권에 당첨이 되어 이렇게 방문해주시는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어요. 어머, 1등에 당첨되신 것도 대단한데 그걸 전부 나눠주신다니 정말 놀랄 일이네요. 스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요? 다 나누고 무소유해야 진정한 수련이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긍정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복권에 1등 당첨되시고 전부 기부하고 계시다고 해서 나왔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요. 쑥스럽게 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1등 되면 자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는데 스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It's amazing. 그 절과 스님은 TV와 SNS를 타고 소문이 났고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스님이 선행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사와 존경심을 표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더불어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두현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암에 걸려서 이야기해봐요. 머피야, 머피야, 일로와. 맘마 먹자. 맘마 시간. 머피야, 왜 밥 안 먹어? 어서 먹어야지. 배 안 고파? 머피야, 밥 먹자. 어제도 밥 한 끼 안 먹었잖아. 어서 와서 먹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머피야, 어디 있어? 오지도 않고 뭐해? 삐졌어? 뭐 화났어? 이상하네. 어디 아픈가? 병원 가보자. 견주님, 지금 머피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머피는 이제 14살 됐어요. 대형견 14살이면 나이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머피는 코와 목에 악성 종양이 있고 치료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었어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안락사를 해서 보내줘야 해요. 네? 네? 우리 머피가 우리 머피를 보내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견주님 아이가 많이 아파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말씀드려야 하는 게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강아지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어피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미안해 머피야. 저에겐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자식, 친구를 보내야 하는 입장으로서 오래 생각해볼 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머피를 보며 보내줘야 하는 게 맞다고 결정하게 되었죠. 선생님, 저희 머피 보내줄게요. 곧 머피 데리고 올게요. 네, 견주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최대한 머피가 편하게 갈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견주님 그리고 머피도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 앞에서 울지 마시고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오시면 머피도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할 거예요. 머피야, 아빠 왔어. 기다렸어? 우리 산책 가자, 머피야. 머피야, 우리 오늘 병원 갈 거고 병원까지 같이 가자, 알았지? 선생님, 머피 데리고 왔어요. 고생하셨어요. 머피를 이제 눕힐게요. 아버님이 아이를 껴안아주세요. 이분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고 옆에서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아버님, 제가 머피 이야기 잘 들어볼게요. 머피야, 그동안 고마웠어. 아기 때의 모습으로 와줘서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보내줘서 고마웠어. 잘 가고 푹 쉬어, 알았지? 머피야, 푹 쉬어. 아버님, 머피에게 주사가 주입됐어요. 이제 곧 눈을 감을 거예요. 아버님, 머피가 하나도 안 슬프대요. 자기 아빠로 자기 친구로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또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마음속에 서로 기억하니까 괜찮다고요.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감동적이야. 머피야, 하늘에서 푹 쉬어. 저는 머피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직도 머피를 생각하면 감정이 뜨거워지지만 한 강아지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강아지들의 사랑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은 강아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미입니다. 최근에 진짜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아있는 물고기 먹방 할 거예요. 와, 살아있는 물고기 먹어도 돼요? 살아있는 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먹을 때 잘 씹어 먹으면 돼요. 자, 우와, 대단하다. 살아있는 걸 먹다니. 회로는 먹어도 저렇게 통으로 먹는 건 뭔가 대단하면서 무섭네요. 헉, 충격이다. 조심해서 드세요. 휴, 먹고 살기 힘들구만. 물고기 말고 다음에 뭘 먹어야지? 더 센 거 없나, 뭔가? 소미야, 나와라. 장바 왔다. 엄마 좀 도와줄래? 응, 엄마. 뭐 도와줘야 하는데? 이거 냉장고에 좀 넣어줘. 알겠어. 음료수랑 향수랑 오토바이랑 문어랑. 어? 문어? 왜 그러니? 엄마, 이거 살아있는 거지?
이거 내가 내일 방송 써도 돼? 안 돼. 이거 음식하려고 사온 거야. 아, 엄마 제발. 내가 돈 줄게. 나 이거 내일 쓸래. 중요한 거란 말이야. 내일은 먹방할 때 살아있는 문어 쓰려고. 살아있는 문어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 소미야. 다치면 어쩌려고. 큰 문어면 조심해. 어차피 먹는 건데 뭘 그래. 너희는 겁도 많다. Octopus is 무서워. 여러분, 저는 오늘 살아있는 문어를 먹방할 거예요. 기대되죠? 살아있는 문어를요? 끔찍할 듯. 그건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적당한 걸로 드세요. 문어는 너무 위험할 땐요. 와, 문어 대박. 보여주세요. 보여줘. 보여줘. 궁금하죠? 자, 보세요. 이차. 엄청 크죠? 이걸 통째로 먹을 거예요. 문어랑 저와의 싸움. 뭔가 다칠 것 같아. 안전도구 없어도 되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문어야, 일로 오렴. 왕. 에? 뭐야? 왜 저래 갑자기? 뭐야? 문어 빨판이 얼굴에 달라붙었잖아. 으악, 여러분! 문어가 제 얼굴에 달라붙어서 저를 물었어요! 으악, 아빠! 으악, 살려줘요! 헉, 큰일 난 거 아니야? 저러다가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진짜 큰일 치르겠어요. 어떡해요? 으악, 엄마 살려줘! 문어가 날 죽이려고 해! 무슨 일이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문어가 왜 얼굴에 발라붙었어? 이게 뭐야? 빨리 잡아당겨줘! 으이차! 으이차! 어떡해! 얼굴에 상처 났어!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런 걸로 위험하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일로와! 등대! 잘못했어, 엄마. 그러게, 남은 무리해서 그런 걸 왜 먹어요? 아유! 얼굴에 달라붙어서 늘어지는 건 진짜 끔찍했어요. 이 이후로 저는 엄마에게 엄청 혼나고 방송으로도 다 송출돼서 이제 평범한 음식들만 먹곤 해요. 아직도 문어를 보면 그때의 후유증으로 PTSD가 와요. 여러분은 음식의 에피소드가 있나요?